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풍경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. 거창군의 전통 재래시장. 시절이 좋아 계절 가리지 않고 과일이며 해산물이 즐비한 이곳에서 정육점을 찾은 한 분이 눈에 들어옵니다. 기름기 없는 거 잘 골라서.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? 양도 양이지만 고기 주문이 깐깐합니다. 너무 작은 건 넣지 말고. 예, 예. 12근 정도. 예. 7.2kg. 손이 커서 한꺼번에 많이 합니다. 손이 크세요? 예. 손 큰 이분을 따라 집으로 동행해봅니다. 덕유산자락, 조선 중기 충절로 이름을 높인 정원 선생의 고택. 알아볼 수 있어서, 만질 수가 있어서. 겨울 칼바람마저 숨 죽여가며 거닐 듯한 고택에는 어머니보다 더 오랫동안 이 집을 지켜온 분이 계셨습니다. 들을 수도 있어서, 사랑할 수 있어서. 예. 시장 갔다 왔어요, 어머니. 아. 안녕하세요. 하도 뜯다고 고발할라. 고발을 하지 마세요. 어머님 14대 정부시고. 14대 정부시고, 제가 15대고. 돈 많이 따 사탕 사줄게. 감사합니다. 자, 사탕 여기다 자, 또 가. 자, 하라고 집이요. 아이고, 참, 손도 더럽다. 이래가 하라고 좀 집으면 되겠네. 그래. 아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조심히 가세요. 종부에서 또 다른 종부로 이어져온 고택의 시간. 안 채 뒤뜰에는 종부와 세월을 함께 해온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하얀 게 있죠. 곰팡이의 일종인데, 곰팡이가 아주 맛있는 곰팡이입니다. 이게 많이 피 있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꽃이 핀다 그럽니다. 어른들 얘기가. 이런 간장이 아주 제대로 숙성이 잘 된 겁니다. 15대 유성규 종부. 그녀에게는 하얀 간장꽃이 꽃보다 더 반갑습니다. 종갓집의 음식 맛은 간장, 된장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종부님, 오늘은 아침부터 장을 본 소고기로 어떤 음식을 하시려는 건지요? 어머니, 그거 양념 그건 뭐예요? 아, 이거 육포 양념입니다. 양념인데. 육포 양념이요? 예, 육포 양념이에요. 깐깐하게 구입한 우둔쌀은 육포 재료였군요. 어머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니까, 예,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맛있다 그러네요, 사람들이. 시어머니께 이어받은 육포 손맛, 며느리는 그 손맛을 인정받았을까요?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요즘은 아, 네가 뭐든지 잘한다 그러세요. 이제 저도 속된 말로 짠밥이 50년이 가까이 됐으니 뭐 하다못해 풍월이라도 읊어야 안 되겠습니까? 고택의 해묵은 간장에 종부의 비법이 맛을 더한 육포 양념이 얌전히 재워졌습니다. 재는 거는 끝났습니다. 건조를 이제 잘 해야 되죠. 아, 그럼 꼭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놔둬야 돼요? 재는 한 10시간 정도. 육포는 지구상 가장 오랜 음식 중 하나죠. 지금은 안주거리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육포는 그 옛날 전쟁터에서는 전투 식량으로, 혼인 잔칫날에는 폐백 음식으로 우리 삶에 귀하게 쓰였던 음식이었습니다. 아, 예. 사람도 낡고 소쿠리도 같이 나이를 먹었습니다.
이 소쿠리가 저한테 저하고 정이 많이 들었죠.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함께 한 거니까. 이것도 이제 보낼 때가 다 됐는데 떠나보내려니까 좀 섭섭하네. 이가 덤성 빠진 낡은 소쿠리 안에 종부의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유포는 만드는 과정이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.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? 네, 저희 집은 용도가 빨래줄이 뭐 이불도 널고 뭐 음식도 널고 뭐 말릴 때 생선 말릴 때도 쓰고. 양념이 배어들길 기다리고 이후에도 바람과 햇살 아래 또 기다립니다. 기다림이 최고의 육포를 빚어냈습니다. 여기 육포가 지금 잘 마른 상태입니다. 노글노글한 상태. 여기 지금 딱 좋게 말려진 상태입니다. 고택의 큰 지사나 손님이 올 때 귀하게 대접했던 육포.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간직한 자부심입니다. 이 육포 원조가 경주 채비댓집 솜씨다. 알았어? 손님 좋긴 좋다. 육포를 저렇게 종을 내놓고. 냄새 좋네요. 냄새 좋죠. 냄새만 좋은 게 아니고 맛도 좋습니다. 예, 앉아봐요. 앉아요. 또 새가 깨고 서울 뭔가 못 잡고. 육포는 자타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자타고 같이 맛이 나요. 이거 잡사있어. 이거 안 먹으면 못 먹는다. 자. 자타고 함께. 내 손께 그 식었다. 그치 먹어자. 입 벌리. 아이고, 겉대를 찌고 자. 입 벌리. 네. 맛이 어때? 서울 가나네. 진짜 서울 못 가겠어요. 어? 서울 못 가겠어. 못 간다. 이런 육포는 서울 천지땡이도 없다. 이런 육포는 우리 지방은 없어. 바쁜 발걸음 잠시 멈추면 또 어떠랴. 하루쯤 깊은 맛에 취하고 싶습니다. 해라 이거 담아서 말 주로 가자. 쌀이 치는 그 길을 따라 태양이한테는 말이 가족 같은 애완 동물이에요. 유자와 당근 중 누구보다 와 성능 좋은데? 그래 한번 엄청 맛있겠는데? 좋아하는 말 있지? 남편 있지? 애기 있지? 괜찮은 것 같아. 좋아 보여 오늘 네 기분 덕분에 내 기분도 한껏 들떴어. 오늘 시간 어때 난 답이 원하는데 너만 오면 될 것 같아. 못 참겠어